네, 그러니까 되게 좋던데 저는 약간 막 사람 각자의 취향이 있고 뭐 약간 이 시대가 좋아하는 흐름이 있는데 저는 되게 백스트리트 느낌이 좋아요. 어둡고 음침하고 약간 가난하고 막 힘들고 막 이런 막 환경에서 막 음악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아요, 솔직히. 잘 어울려. 그러니까 막 그냥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위스키 병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막 있는데 아 이렇게 노래하고 막 오늘 나 이거 5달러로 줘라 그 사람 너에게 총을 쏠 거야 막 이런 노래들 막 그런 느낌을 너무 좋아해서 네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뭐 딱히 뭐 제가 자메이카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레게 느낌이 너무 좋아요. 막 되게 편안하고 아니면 되게 납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 되게는 좀 달달한 게 솔직히 여자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죠. 저도 그래요. 아니, 그래서 음악을 하게 된 이유는 레크레이션 강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, 아니, 그리고 여자를 그리고 좋아해서. 여자를 좋아해서 아니면 넌 남자 좋아하니? 나는 인류를 아니 사랑하지. 나는 나 솔직히 음악하는 애들 다 비슷하잖아. 콤플렉스로 시작하지 않나? 나는 음악이 너무 좋아서 내 음악을 남에게 알릴 거야 라고 뭐 7살 때부터 왜 그래? 한 중학교 때 가봤는데 아 기타 치면 여자들한테 인기 있겠다. 예, 네, 그게 캐논 맞춰야겠다 해서 기타 시작했어. 근데 되게 중요한 거지. 이성한테 인기가 많고 싶다라는 거. 그래서 달달한 거 하는 거야. 나도 좋아, 그래서. 네, 그냥 길을 걷다가 그냥 그녀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그런 그냥 이야기 형식의 곡인데 좀 되게 신나게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냥 신나니까. 또 이거 일화를 말해드려야겠네. 원래 이제 대부분 기타를 치면은 다 이렇게 칩니다. 근데 그때 제가 이 노래는 이렇게 쳐요. 이렇게 치는 이유가 그때 이제 제가 사수를 해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입시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넘어졌어요. 진짜 길 가다가 친구가 다리를 장난으로 탁 쳤는데 제가 팍 넘어지면서 이렇게 딱 떨어져서 손가락이 땅에 닿고 떨어졌어요. 그래서 봤는데 막 손가락이 좀 돌아가 있어가지고 아막 울면서 이제 병원 가는데 부러졌다고 해서 깁스를 이렇게 하고 엄지손가락만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아 입시는 봐야 되고 노래는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아막 약간 아 이제 사수생이었으니까 이제 망했다 군대는 안 가야겠다 생각하면서 집에서 막 이렇게 두들기다가 어떻게 해볼 생각 없을 어떻게 막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아 마이너스 세븐은 잡히는구나. 아 그러면 이세 개로 곡을 한번 써봐야겠다. 이거 되겠다 이거. 그래서 썼던 곡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쳐야 아직도 이렇게 쳐야 뭔가 좀 재밌더라고요. 손가락 부러뜨린 친구한테 박수를 한번. 걔한테 진짜 고맙다고 했는데. 내가 처음에 대학 붙기 전에는 이제 너가 너무 원망스럽다 막 이랬는데 걔가 저한테 막 미안하다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대학 붙고 나서 자기한테 밥 사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했습니다 걔가. 어젯밤 길을 걷다 네 생각이 났어 꽃을 향하는 나비처럼 거부할 수 없었지 내 눈에 아른거려 수저도 못 들겠어 내 맘이 아파 너무 아파도 니는 내기 싫었어 에이 웃고만 싶은걸 갖고만 싶은걸 네 손을 잡고 싶어 나는 미쳐 있나봐
시간이 멈췄어. 시간이 멈췄는데 왜 내 심장이 쿵쾅 뛸까. 한 발짝 두 발짝 네가 내 곁에 왔어. 나는 한 발짝 물러섰어.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. 헤이 뽀뽀하고 싶은걸. Baby 섹시한걸. 예예 네 손을 잡고 싶어. 나는 미쳐있나봐. 오 나는 미쳐있나봐. 예 와 와라라라 라라라라라 나는 너에게 미쳤어.